공군을 오래 예. 하셨잖아요. 예, 예. 학번이 몇 학번이에요? 저는 네, 84학번입니다. 84학번. 네. 그러면 이제 뭐, 되게 이상호, 이인영 씨, 예. 또 우상호 씨입니까? 예, 저, 우상호 씨는 이제 81학번인데 84학번하고 예. 같이 활동했습니다. 같이 활동하셨 87년에, 87년 이제 6월 민주항쟁이 80년대 세대의 대표적인 뭐 상징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제 4학년들이 84학번입니다. 84학번이시구나. 근데 이제 우상호 씨는 81학번이지만 복학을 해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84학번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뭐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예. 예. 제가 79학번이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 젊은 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이제 정신세계도 좀 잘 예. 이해를 하니까, 그분들 특성이 어떻습니까? 좀 예. 이 생각의 특성이. 예.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막 그야말로 굉장히 집단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 뭐, 그런 요소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년대에 어떤 그 공부했던 사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잔영이라든가 뭐 향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이런 것들하고 연관해서 약간 침묵적인 것도 있고 친중적인 것도 있고 이런 사상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게 친중이면 친미면 이제 이게 좀 반미적인 색채는 또 여전히 깔려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한국적인 현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현실에서는 친북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반일 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친북 친중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일 반미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한 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 DJ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위 진보 좌파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근데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미중 신냉전 시대면은 그 바뀐 어떤 시대적 환경에 맞게 소위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화를 못 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잔향, 향수 이런 게 있는데다가 햇볕 정책도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진화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개 생각 자체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말, 이런 2000년대 초. 예, 머물러 있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운동권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사기업에서 또 뛰어보셨으니까. 예, 예. 그럼 비교적 이제 나오셔서 다른 사람에 비해가지고는 이 일종의 저 재조정 과정을 많이 예, 거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좀 이해를 예. 하실 거고, 관에도 이제 국정원도 예. 계셨으니 관도 이해하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친구들 보면은 예. 이제 뭐 경제 문제라든지 예. 또 정치 문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생각이 많이 예. 듭니까? 예. 평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선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예, 어찌됐든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하고 그러면은 국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부를.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무슨 한 예를 들자라면은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싱가포르 이제 사례를 들었단 말입니다. 아 이제 싱가포르 경우에도 토지 공개념 뭐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싱가포르는 사실 따지자면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죠. 인구 규모로도 그렇고 면적으로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 부산 정도 예. 되는 정도 크기로 알고 있고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하고는 그 어떤 기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역사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인 실사구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잔상이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뭔가 멈춰 서버리고 그렇죠. 공개념 하면은 이게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그 예, 실사구시적인 연구의 기초에서 되기보다
그 지금 이제 뭐 지금 문제됐던 예. 윤미향 씨, 예예. 또 조국 씨, 예. 뭐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세대는 그 선악 개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예. 예. 이그 너무나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그분들이 반응하는 거가 예. 우리 편. 예.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많이 너무 차이가 나구나 저분들하고.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선악 개념이라든지 예. 옳은 거. 어떻게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면 다 감사하고 예.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패거리주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패거리주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조국 사태의 경우도 그렇고, 윤미향 사태의 경우도 그렇고, 저는 뭐 조금만 그 이성이 있으면은,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호를 하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뭐 아주 심각하게 옹호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런 배경에는 패거리주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어떤 그 진보 좌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수 우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수 우파도 계속 이게 지금 보수 우파가 지금 어찌 보면 괴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친박이다, 친이다, 뭐 이게 친황이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지금 거의, 거의 이제 지금 이게 어떤 리더십 자체가 붕괴되버린 식으로 간 예. 것인데, 국가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생각하면서,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파벌을 지을 수는 있는 것인데, 어떤 국가 공적인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전제 위에서 어떤 그 하나의 분파를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 공적인 것이 어떤 그 상실된 상태에서 분파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파당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진보 좌파는 집권해 있지만, 여러 가지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보수 우파도 그런 어떤 이제 소위 패거리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리더십 자체가 붕괴돼 버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소위 전향을 해서 박세일 교수님하고 선진화 운동을 하고 또 남지준 원장님하고 또 국정원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보수 우파 진영의 몸을 담으면서도 느꼈던 것이 진보 좌파에도 분명히 패거리주의가 강력한데 보수 우파에도 진보 좌파 못지않게 또 패거리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이제 북한 문제, 뭐, 통일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패거리주의에 대한 문제식 속에서 이거를 평화부터 바꿔보자 해서 저는 이제 2008년부터 경조사에 가지도 않고 경조사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민주화네. 그렇습니다. 생활부터 이제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어찌 보면은 뭐냐면 저는 진보 좌파에서도 아웃사이더 있지만 지금 보수 우파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워낙 뭐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용어를 하면은 자유주의적 그런 뭐 시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거네요. 예. 뭐 진실에 기초해서 어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참, 보수 우파 진영 내에서도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자유주의적 그런 시각을 갖지 않고 그냥 네. 집단주의적 네.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참 힘들다는 점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많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네. 게 지금 방송이 이제 장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구원장님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문의를 직접 말씀을 드리지 예, 않고 예. 어떻건 간에 일부 국민들이 예. 그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예. 그 규명해 달라고 예. 그럼 이제 주류 언론들도 다 신문사들도 다 입을 예. 다물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고발 수사나 인지 수사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 침묵을 예. 그러니까 보통 시민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한국이 사법부도 정거 보전에 협조를 하지 않고, 네. 야, 이게 나라가 저렇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대형시켜가지고 상권 분립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시민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이제 뭐 이번 총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총선이라든가 지금 뭐 그 현 정부, 현 전체 한국 사회 관련해서 하나의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본을 기본 어떤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한번 뭐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의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고 사실이죠. 증거에 어떤 기초해야 되는 네. 것이고 그런 건데 제가 한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 소위 현 정부의 어떤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예.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제기를 해 들어가고 이런 것에서 뭔가 좀 진전이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총선 문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총선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막 구체적으로 아주 뭐 상세하게 들어보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까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발견되어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한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약간 이제 그 취약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뭐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상세히 들었다 보시죠. 네, 하여튼 네,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또 하는 부분도 그러면은 모든 게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너무 앞세워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이게 해야 이제 뭐 메인 토픽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말씀을 이제 제가 네, 네. 이제 뭐 논쟁을 할 필요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한 2개월 동안 추적을 네. 했거든요. 네. 추적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은 네.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거 아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도 네.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냥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사전투표의 조작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 그 정도에서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죠. 네. 마무리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하고도 직접 간접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한국에서 자유가 좀 이렇게 침해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요즘 방송을 아무도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지상파를. 하여튼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해서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좌파 진영하고 뭐 이렇게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이제 뭐 싸우다시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그 뭐냐면은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때는 이제 진보 좌파 쪽에서 많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사례들을 들어서 근데 그 관련해서도 그러면은 그 제 입장에서는 또 진보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 좌파의 주장들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어떤 논리적인 증거, 이런 걸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제 탈북자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소위 북한에서는 을이라고 하지 않고 수레라고 합니다. 수레. 그러니까 소위 수레를 통해서 당시에 중요한 논쟁이 됐던 게 버블제트 폭파 방식인데,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뭐 가능하냐, 막 이렇게 해서 또 뭐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몇 가지 뭐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실험을 북한에서 실제, 담당했던 실제 분은. 그 이제 10차례 이상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도 이제 증언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시에 이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여교안보 수석,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세훈 국정원장, 이 자리에서 또 이제 그런 이분이 또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기로 했었었고,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어떤 그 정리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떤 그 의혹과 관련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현재 어떤 주장을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럼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